제가 링크 건 거 전북 신규생방은 들어가는데 전국에 있는 신규생방이 안 들어가진다고 말씀하시네요. 주소 12264 가시면 신규생 2번 방, 요 방, 신규생 2방, 이 방이 작년부터 운영하던 2년차, 올해 2년차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려고 대기 중이에요. 네, 여기 가서 어떤 자료 요청을 하시면 가령 좌석 배치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5분, 10분 안에 다 링크가 걸려서 들어옵니다. 다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아까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나 생활지도 학급 운영은 얼마든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 그 문제가 그 문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누구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수업이라는 거. 지금부터 하니까 초치지 분치지 시치지 하더라도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의 구조. 아, 내가 같이 교과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고 놀아도 그 상태로 놓으셔야 돼. 그러면 큰 구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보더라도, 아, 저거 내가 맨 과에 나오는 거네. 이거하고 관련된 거. 그럼 거기다 땡겨라. 뭐, 유튜브를 보다가도 교사는 유튜브가 취미생활이 아니죠. 수업과 관련된, 그 몇 달, 몇 과에 그거 있던데, 그거 써먹으면 되겠다. 그런 작업들을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25분 정도, 30분까지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원래 서바이벌이라 했잖아. 너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냐? 이런 거 야무진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문 몇 질문 해주시면 제가 카카오 열쇠고리를 상품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기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반에 ABC가 몇 명이다? 둘, 넷이, 셋이다. 그러면 가장 활발한 애는 어떤 역할을 주죠? 컴퓨터 앞에 선생님들이 앉지 마세요. 일부러 그 아이를 주는 겁니다. ADHD 아이들은 겉보기에 굉장히 세 보이고 하는데 그 왜 세 보이냐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다 앉히시고 사실 건빵을 저는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학습지에 해갖고 보면 두 개씩 줘요. 근데 얘는 무한리필이야. 주고 ADHD 그 자존감이 앞에서 미니 초콜릿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다 와가지고 오늘 애들 안 보는 척, 안 보이게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쇼예요. 쇼를 하면서 오늘도 잘 부탁해. 그래서 그동안 ADHD는 동료들로부터 나댄다고 해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역할 줬지 몰래 미니 초콜릿 드시지 애가 삶의 의욕을 되찾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레이저 포인트를 써서 인터넷 중독된 분들이 이제 주무시는 거지. 근데 인터넷이 애들이 밤에 이게 중독되면 중독이라기보다 사실은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게임이 더 재미있으니까 게임하고 싶어서 미리 학교에서 주무셔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절대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그죠? 그러면 4교시에 나오는 애는 어떤 애냐? 그렇지. 삶의 의욕이 굉장히
걔네들은 양아치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양아치라고 그래요, 실제로. 아이씨. 좀, 내가 좀, 내생 양아치 같은데, 이렇게 욕도 먹어요, 실제로. 그러나 걔네들은 양아치라. 그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반드시 무엇은 해야 되겠다? 졸업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착각이 돼요. 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피크타임 다를 뿐이다. 그 다음 청소는 뭐죠? 오늘 낯선 행동의 주제가 그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30자년을 제가 채워를 놓은 게 94년부터예요. 그전에는 저도 체벌에서 우리 선배님, 선배도 선생님들 따라서 애들 싸야 돼. 근데 못 벌리고. 숙제 안 세대시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94년에 제가, 그전에 상한반을 해체돼 있다가 다시 학교를 복직하면서, 에이, 그때 명색이 참교육한다는 놈이 애들 때리면 되겠냐. 그래서 94년부터 제 스스로 무기를 놨어요. 무기를 놓고 보니까 이제 죽을 맛이야. 입이 다 탱탱 불어서. 입술이 다 터져. 근데 무기를 놓으니까 비로소 아이들의 슬픔, 아이들의 아픔이 보여. 정작 애들의 낯선 행동 속에 전부 다 무엇이 있더라? 네, 우울이 있더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자, 낯선 행동 6가지. 전국의 낯선 행동 6가지. 첫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삐떠다 당장돼. 제일 처음에 뭐? 뛰어들어. 여성님들 특히 학교 가시면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좀 드문 경우인데 남자 선생님 말에도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선생님들의 경우에 뛰어들 때 선생님들이 잘 그 근본 동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뛰어들까? 이때 여성님들은 저 새끼는 치사합니다. 내 수업에만 치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애들이 특히 ADHD 아이들이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한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화내지 마시고 유연하게 매트릭스처럼 애들이 지랄할 때 우리는 이 매트릭스 운전면을 생각해. 그냥 유용하게 피우다. 그리고 여전히 지랄하고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연습해보실까요? 그 정도 돼야 우리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자, 준비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소수같이 들춰버려. 유연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저를 이용하세요. 뭐 요즘 무슨 사용서가요. 통용어 사용하세요. 잘하잖아. 그냥 아무 때나 툭툭 해도 저는 이미 게시글을 다 올려놨어.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 제가 신규 선생님 멘토가 벌써 6년째인데 뭔가 질문 다. 그 다음에 떠들기. 이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되는 게 저는 이미 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특강을 들은 거예요. 두 시간씩. 여기 지금 전국 신규 선생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우울증 2시간, ADHD 2시간, 인터넷 중독 2시간, 자살 예방 2시간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의 30년의 노하우를 농축시켜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거라 선생님들은 그냥 복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애들이 대청소하는 학부모청에는 몇 월에 해요? 3월에. 그럼 대청소하죠? 대청소 구역을 또 다 나눴지? 선생님이 역할이야. 그래. 다 나눠줬어. 그리고 청소해라. 질문 있는 사람 그랬어. 나 어떤 내가 손을 딱 들어. 뒤에 앉는 선생님은 어디 앉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어디에 쓰면 좋겠다. 어디에 쓰면 제가 카카오 열쇠 버리는 열쇠함을 또 어디에 쓰면 좋겠다. 또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또 열쇠 고리. 네. 한 회에 한 번씩. 나도 할 때 그러시죠? 네. 요거 이름 뭔지 아세요? 라이언.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왜 나온다는 거야? 하굣길에 그 왼수 같은 놈 저 휘파빼리네. 그것도 뺀질대면서 선생님! 한 수업시간에 한 짓하고 저거 따뜻하고 선생님 머리를 탔어야지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 돼. 그때 사주는 거 매겨야 돼. 그러면 이것들이 입이 싸가지고 야! 아무리가 나왔다 아이스크림 사줬다 이러면 그러면 그건 내 뇌에 있는 동안 그게 자기 뇌에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개의치를 못해요. 그렇게 우연을 저는 심지어는 우연을 가장해서 교문 앞에 있다니까. 그냥 있는 듯이 마치 근데 이상하게 걔네들을 만나게 되죠. 원수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연히 슈퍼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얘네들은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럴까? 싼 거 사달라고 그럴까? 싼 거 사달라고. 슬픈 이야기예요. 누가 사줘봤어야지. 정상적인 보통의 아이들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보통의 아이들은 비싼 거 사달라고 2,000원, 3,000원까지 수업시간에 이런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키커트야 500원짜리 사줘. 슬픔.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마음속의 신. 그보다 더 심한 학급의 우울한 애들, 진짜 우울한 애들은 밥을 사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인데, 아, 두 분께서 슬모니 3교시에 나가셔서 담배 적당히 드시고, PC방 갔다가 오후 1시가 2시인가요? 학교에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뭘 해야 될까? 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교칙을 열어봐야 돼. 재빨리. 이것이 교칙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머리 받은 선생님들은 학교 선도 규칙을 이렇게 비닐에다가 해서 책상에다가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애들이 엉뚱한 짓 하면 그것은 교칙에 어떻게든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 조퇴죠? 무단 외출이지? 그럼 뭔가 또 징계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딱 징계 규칙하고 또 사유서 애들 경위서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다 써서 딱 해서 처음에는 봐줄 수도 있어. 훈방 경찰서가 훈방이 있잖아. 근데 경위서는 절대 찢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학부모님 나중에 면담할 때 그거 다 보여주시고 그거를 떠서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죠. 그것도 애 앞에서 전화해야 돼.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애가 반성문 쓴 거 하고 규칙을 보내드리니까 사인 좀 해서 보내주세요. 애 보는 앞에서.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징계를 받았다는 얘들이 징계 받으면 근데 징계 받는 내용이 보니까 애들 부렁텅이에 넣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상담치고 그 애들 데리고 밥 먹으러 학교 앞에 청년들 그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백반이에요. 밥이 밥.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애들이 화가 나 있을 때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열의 아홉은 가정의 위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찬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반찬이 갖춰진 밥집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쌀 필요 없어요. 저는 버스 종점 옆에 식당 기사님들 한바처럼 쓰는 반찬이 여기까지 나와. 그 집을 알아놓고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으면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밥을 먹어. 그럼 애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밥 사준 이유를 뻔히 알잖아. 그렇죠? 부담스러워. 혼자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밥 먹이고 점심 이게 좀 산책하면 애가 그때 자기 묻지도 마. 선생님, 사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마 2월에서 집 나가셨거든요. 근데 형은 군대 갔고 아빠는 게임 무슨 거 오락실 성인 사회 사행성도 저기 뭘 청송에 가셨대. 좀 교도소에. 그러니까 애 혼자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근데 그때 집을 가봤더니 집도 반지야. 어디 집 집. 그래서 제가 한번 야 여기서 잡아야 뭐 득도 없겠다. 낮에 4교시에 나와서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교시에 나오시는 분이 된 거예요. 걔네들이 다 이제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수업 방해할 때 먹이고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럴 이유가 뭐냐? 이 수업방해의 긍정적인 면이 뭐다? 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은 어떤 애들이 해요? 하염없이 주무시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분들이 학교에 나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셔야 돼요. 어이구, 그래도 졸업하려고 나왔구나. 충신 모르게 격려해 주시고. 얘들아, 양아 치아를 만대. 얘가 만화 장인이잖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어봐, 중학교 있어봐. 얘가 전교 몇 등 했겠냐. 얘 자존감 상처 받자고 해주시고. 낯선 행동은 이런 목적들이 다 처음에보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관심 끌기, 센 척하기, 복수, 이게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송영호가 발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 방과후를 준비하는 분이지. 뭐 특히 고등학교는 이 방과후에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학교에 나서 신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걔네들 무기력하다 그러지 마시고. 낯선 행동 목적이 이렇다.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집 앞 개비 오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요? 아, 내가 아재 했나.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으로 울고 같이 불러서 쑥스럽다. 2절 엄지 낯선 행동에 대해 시작. 낯선 행동에 반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띠리리리리. 사실 2절이 포인트인데요. 우울이 심할 때 뭐가 역시 뭐가 상처받은 거예요? 자존감 상처. 그래서 하고 서로 돕고 요건 담임하시면 1인 2역 제가 이제 또 카톡방에서 계속 코치를 해드릴 건데요. 1인 2역은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야. 애들이 아이들은 소속감과 자존감이 두 가지입니다. 소속감은 자기들이 뭔가 기여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1인 1역이라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인정해줘. 인정이라는 뭐냐?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을 때 너 변했구나 라고 지적해주는 거. 칭찬이 안 해. 너 변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잘할 수 있다. 우리 있는 친구. 자, C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네, 그래서 3, 3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건 선생님들한테 연수하러 가서 보건 선생님들한테 퀴즈 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일까요? 무슨 병? 깨병이요. 근데 내가 제가 보건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실은 깨병이 무슨 병이에요? 마음이 아픈 병이에요. 근데 선생님들과 어느 선생님이든 마음 아픈데 선생님 사실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조퇴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만 어디 아파? 배 아프고 어만 머리. 그런데 애들이 조퇴를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사실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다고 보시죠. 개무시하라. 센처. 아, 센처. 요거는 그 학교 사회는 옛날에 지금은 뭐 일진이라고 센척하는 애들 걔네들이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학급이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갖는 게 일진입니다. 이럴 때 저 뒤에 있는 애 야 너 이리 나와 이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어쨌든 불쑥 자기도 모르게 너 이리 나와 이랬어.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이 저 바쁜데요 이랬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장무림이라고 꺼낸 건 내가 다 드린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될까? 정색하면 지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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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바쁘면 내가 갈게. 낙 뜨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낚이면 안 돼요. 또. 네. 나 안 받을 때 보고 싶어. 아, 멋있죠? 어. 나 한가해 좀 와. 싸움이 안 되잖아. 원래 싸움은 두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쪽에서 싸움을 안 받아들여. 싸움이 안 돼. 또, 한 사람 한 분만 더. 네.
그런 작은 별에 애들이 울컥울컥 하는 거. 그런 낯선 장면들을 잘 체육대에다. 그럼 또 카메라 들고 막 찍어주고 막 이렇게. 또 조금 다 졸업식 막 이렇게. 엄격하면 ADHD 위정이 지금 들고 있죠? 저거 만지고 싶어서 저 자리에 앉으래요 저. 그리고 수업 아이디어는 이렇게 교과서는 이제 인명 안녕 이제 시험 보는 수험서 다 안녕 이제는 세상을 배웠어요. 저는 교직 첫 해에 영어 수업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기. 하다못해 야구를 봐도 아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서드 베이스. 아 이게 이 야구 이 서술을 배울 때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걸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수업의 목숨 걸자. 애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인간적이다. 뭐 담임을 맡으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데. 담임반의 성적이 제일 안 나온다? 지금 이제 병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왜 성적이 안 나와요? 가서 담임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담임이 가서 잔소리를 찾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다니까 수업인 거야. 애들도 싫은 거야. 거꾸로 가셔야 돼요. 담임 수업 더 긴장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급 운영이 제일 쉬워지려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정말 뭐뭐해라고 평을 받아야 돼요. 뭐뭐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정말 장난쳐.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생활처럼 날라오고요. 왜? 재미있고 잘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을 공격하면 주변의 애들이 선생님 편에 다 돼요. 저 선생님 지랄해? 계속 너가 수업지 않죠? 애들이 열받거든요. 오케이? 왜 올리나봐. 아, 그리고 아주 극도로 애가 흥분했을 때는 보통 이제 집에서 어떤 큰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분을 억지로 살리고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엄마나 아빠처럼 비슷한 말을 했을 때 애들이 꼭지가 돌아요. 그러니까 절대 엄마나 아빠처럼 남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네가 무슨 순식이야? 딸이냐? 그 얘기 하지 마. 비교하는 말. 억대소송에 휘말립니다. 명예훼손. 나를 향해서 다왔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앞으로 제가 틈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의 키워드가 뭐다? 낯선 행동은 무엇을 상처받는 거다? 자존감에 상처받는 거다. 그래서 교사는 학급 운영이나 수업 운영에서도 어떻게든 애들을 수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수업은 뭐냐? 뭐 때문에 수업? 수업 뭐예요? 왜? 자존감. 그래서 학교에 나도 꽤 쓸모있는 인간이야 라고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큽니다. 또 인정. 이거는 이제 영상이 있어서 얘는 뭐 ADHD여가지고 수업을 전혀 안 했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 특수반을 제치고 39명 중에 39등을 하는 애예요. 특수반을 제치고 근데 얘가 볼펜 들고 자고 있었어. 어느 날. 근데 그것이 제 눈에 걸렸어. 그러니까 못난 행동할 때 외면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비둬 못난 행동한테 내비 두고 찬스를 잡아. 바로 이 순간. 애가 어느 날 우연히 볼펜을 들고 자고 있을 때.
고치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런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앞선 행동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학습 스타일 대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또 나중에 학습 스타일 대비하는 거. 이거는 제가 쓰는 이게 제가 만드는 이제 학습지거든요. 이건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시면 교과서하고 뭘 얻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습지가 빈칸 채우기죠. 근데 빈칸 채우기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빈칸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빈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쪽 선생님들이 어려서 자, 빈칸을 뭐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자, 학습지, 뭐, 국어, 세계에서 뭐, 전 과목이 다 빈칸 채우기가 있어. 어떤 걸 빈칸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응? 학습 목표. 이건 제대로 나와. 근데 학습 목표가 단원별로 몇 개야? 그렇지 많지 않아. 한 대여섯 개야. 그럼 빈칸 대여섯 개 만들고 나머지는 뭐예요? 뭘까요? 무엇을 시험해야 되는지 학습지 뚝딱 만드는 방법은 바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PDF 파일로 보통 다 주거든요. 저는 교과서 본문 이렇게 집어 왼쪽에다 집어넣고 오른쪽에다가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를 집어넣고 1번이 교사용 지도서 이렇게 후는 후는 앞에 many people를 선행사로 한 주적 관계 대명사이다. 그러니까 후가 포인트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바로 열고 관계 대명사 후 위치대. 요 세 중에 하나 골라라. 2번. 선행사가 many people로 복수야. 선행사가 many people이니까 복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여기 뒤에 뭐지냐? 뭐냐? 복수니까. 애들이 이거 보고 뭐 복수니까 뭘 골라야 되겠다? 3번, 카이어트 조용한 카이. 매투다운이. 매운데. 그리고 바로 선택해. 제 수업에서 가장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날로 먹는 학습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중도는 한과목을 하나는 통째로 막 가르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죠? 두세 분이 나눠 가르치잖아. 그럴 때, 시험 문제 낼 때는 당신 뭘 가지고 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야 되는 거야. 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함께 교과용 도서입니다. 자습서는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용 지도서를 복권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이 학습지가 선생님들에게 가장 급해요. 그 나중에 저 선생님 그거 왜 가르쳐서 교과사용 지도서에 있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쉽게. 그다음에 뭐 재미난 학습 음성 변조기 그 뭐 잠깐만. 못 가르치는 건 상관없는데 재미없는 건 안 돼요. 재미없으면 애들이 미치려고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해. 저의 수생일 평가예요. 애들이 지금 저걸 녹음하고 있어요. 신났죠? 애들이 저 여학생들은 굉장히 기가 드센 애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왜 안 좋은 성적이 많을까요? 내성적인 성적이 많을까요?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지쳐해. 그래서 낯선 행동을 예방하시려면 이렇게 나대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나댈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수업을 이렇게 노래로 하는 것이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저를 알기에 인생의 반전이 before and after. 제가 저런 거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되면 너무 천천히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두 권. 교사와 학생 사이는 제가 교지 첫 해에 와, 한 학기를 지내니까 못 버티겠는 거야. 완전. 제가 특성화고에 있었는데, 1학기에 8명의 학교를 그만뒀어. 그러고 도대체 그 멘붕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야,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살아남을까? 그때 종로서적이라고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커다란 종로에 있던 서적인데, 그때 가봤더니 그 조사, 교직도서에 이렇게 쌓아놓고 팔던 책이에요. 지금부터 예, 사서 준비하시고 서로 선생님들 학습 동아리 같이 하셔서 읽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이렇게 됐다. 제대로 화내는 법이 여기 있어요. 화내지 않고 교사 못합니다. 근데 화를 내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훌륭한 교사 한번 보시다는가? 이거는 우리 번역을 누가 했나요? 네, 엄청 제가 이거 외국 여행 갈 때 원서를 한 번씩 들고 나가는데 이건 우리나라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 원서를 딱 들고 나가는데 터키 그 에게인가 아침에 이 책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멋진 책.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책입니다. 별로 인쇄는 안 나와요. 번역하면 그걸 있어야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쓰세요. 직접 쓰면 많이 나와요. 제가 홍보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하고 또 쉬어야 돼.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바빴어. 그죠? 인정해야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안들은 말 타고 가다가 한참 서서 뒤를 따라가던데. 왜? 왜 뒤를 따라? 내 영혼이 잘 쫓아가고 있다. 지금 선생님들 영혼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지금 내 영혼이 어디 끊겨박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되고 1학기 안에 멘붕이 왔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10여일간 고급스럽게 노셔 투자하셔. 뭐 얼굴도 뭐니 그 몇만 원짜리 그런 좀 뭐 좀 해. 기분 전환 좀 하셔라 이거죠. 온천도 가고 뭐 틈새 당일치기라든지 1박 2일이라도 일본 온천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것.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부담 하셔 주셔야
이게 이제 저는 산행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지금 SRT 타고 가서 수서에 내리면 바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산에 가면 뭐 6시쯤 되겠지만 산에 가서 오늘 내가 선생님들 만나 좀 되더라고. 이 신발이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신발 신으셔. 이게 등산화예요. 부두처럼 보이죠? 요즘 등산 인구가 많아져서 등산화로 보이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마시면 한 시간 걸다 보면 그냥 걸어가셔. 따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아침에 조깅 올림픽공원 다녀오는데 올림픽공원 조깅하면 한 50분 걸려요. 50분 하고 학교까지 30분 걸려 걸어가. 하루 그 양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걷는 체력이에요. 정상면에서 걸리가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신발에다가 두 시간 하니까 1분밖에 안 남아서 딱 한 번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빨리 네, 질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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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3학년에 합격하는 애들, 3학년 2학년 되면 뭐 중학, 여두고 특성화고 합격하고 뭐 수시 합격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애들한테 합격 수일서라고 해요. 교사가 말을 하면 애들이 잘 안 믿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인간들이 바로 교사거든. 근데 선배들이 말하면 엄청 믿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대충 걔네들이 글을 잘 안 써봤잖아. 그러면 그거를 보내주면 제가 그걸 정성스럽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거든. 그걸 잘 유문해서 애들한테 안내를 쭉 해주면 저는 그게 최고. 그 카톡 멘토링 이외에는 선배들 합격 수기를 쓴 게 가장 훌륭하게 아이들 진로 지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질문,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서 만나요.